회원이 복화 219입니다. 한번 볼까요? 잠시만 셔플 좀 끄고요. 시작하겠습니다. Four seasons. Four seasons. 올려줄게요. Four seasons. 오케이. 그래서 시즌의 뜻은 계절인데 셀수 오케이. 하나의 계절, 두 개의 계절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계절이 있어요? 사계절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S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Four seasons. It's warm. It's warm. 오케이. 그래서 it는 is의 줄임말이고, 오케이. warm의 뜻은 따뜻한 이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고? 어떤 날씨? 라고 할수 있죠. 그럼 무슨 시겠어요?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날씨 묻는 거래. How is그렇지. 어? 그렇지. 그래서 날씨 묻는 표현이 뭐였더라? How is the weather? How의 두 가지 뜻. 어떤하고 어떻게, 어찌도 같은 뜻이고요. 어찌, 어떻게 하고. 여기서는 어떤. 그래서 어떤 시니까 how로 대답을 듣고 싶을 때 묻고 싶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날씨가 궁금할 때 뭐라 그런다? How is the weather? 그랬더니 It's warm. 오케이. It's warm. How is the weather? It's warm. 그래서 It's warm in spring. 오케이. It's warm in spring. It's warm in spring.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더라? How is the How is the weather? weather? In spring. 하면 봄의 날씨가 어떤지 묻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봄의 날씨가 어떤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How is the weather in How spring? is the weather in spring? 날씨가 어떻니? In spring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렇지. 언제 날씨가 어떻다고? 봄. 봄의 날씨가 웜하다고요. 그러니까 It's warm in spring.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느냐 하면요. 언제가 영어로 뭐였더라? When이니까 얘 묻는 말 만들면 되겠네. 오, 응용 잘하는데. 그래서 언제 따뜻하니라고 묻고 싶었다면 When is it warm? It's warm. When에 대한 대답 In spring. When is it warm? It's warm in spr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It's cold. It's cold. It's cold. 오케이. 당연히 다음 문장은 It's cold in winter. It's cold in winter. It's cold in winter.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How is the weather in winter? 그렇지. 겨울 날씨 어떤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How is the weather in How winter? is the weather in winter?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잠깐만요. 바로 가자. 그래서 이 친구는 It's hot. In summer. It's hot in summer. It's hot in summer. hot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여름 날씨 묻기.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When is it hot? 그렇지. When is it hot? 이 되겠고. When is it hot의 뜻은? 언제 덥니? 그렇죠. 언제 덥니? 야, 바보야. 언제 더운지도 모르냐? 여름에 덥지. 됐습니까? 오케이. 더워서 짜증나는데 그런 거왜 물어봐?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It's windy. It's windy. It's windy. It's
It's windy in fall. 그렇죠. 가을에 가을철 날씨 어떤지 물어보기. 가을철 날씨요? 어, 가을철 날씨가 어떻니? 가을의 날씨 어떻니? How is the weather in fall? How is the weather in fall? Very good.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시를 몇 개 배웠는데요? 네. 봄은 어떤? 봄은 어때요? 봄은 어때요? 따뜻해.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어? Warm spring. Warm spring. 이제 뭐가 다가오고 있어요? Hot summer. 좋아해요? Hot summer?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fall이야? Windy fall. 바람 부는. 그 다음에 그게 지나고 나면 이제 cold winter. 오케이. 그래서 warm, hot, windy, cold. 전부 다 어떤 시고요. 어떤 시 쓰는 방법은 이렇게 뒤에 이름씩 것을 넣어서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앞에다가 비동사를 붙여서 어떻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쓰기 시험 틀린 거 하나 있으니까 찾아서 고쳐주세요. 아닙니다. 빵이라고 적은 거예요? 어, 틀린 거 없다고. 다음 준비된 친구 오세요. 지연이 다 잘했는데 한 개 틀렸거든? 다 이따가 보고 하고 나서 요거 가져가서 틀린 거 고쳐줘. 다 못했는데. 지연아, 보고 하고 나서 틀린 거 하나 있으니까 고쳐줘. 네. 응. 아, 다 못했는데.